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끝난 거냐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여기 작은 화면에서 보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소녀가 뭐 발을 낚시하는 거죠. 보면 뭐 이런 그림 스타일을 조금 좋아해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색은 좀 많이 배제를 하고 약간 전달을 좀 잘하려고 색을 좀 많이 뺐어요. 지금 하는 거는 좀 단순한 반복 과정이라서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색을 많이 써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번 거는 좀 색을 좀 많이 배제를 하고 명암으로만 조금 작업을 해봤는데 모르겠네요. 완성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 장미보님, 아, 예, 오세요. 그러면 대전 분이신 것 같은데. 예, 대전에 사시는 분 같으면 뭐 놀러 와도 되죠. 제가 어차피 작업실이 대전에 있으니까. 그런 밤하늘이나 이런 거할 때는 약간 이런 별이나 이런 거할때 크기를 좀 조절하는 게 좋아요.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별들이 이게 막 뭉쳐 있기도 하고 또
같은 크기로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여기 군데군데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기가 봤을 때 조금 별들이 뭉쳐 있겠다 싶은 부분,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좀 효과적이라고 할까? 그런 게좀 있어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보자들이 하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색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고민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명암으로 그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의 그림을 그리는 게좀 좋죠. 초보자일 경우에는. 별이 어느 정도 그렸으면은 이제 여기 주인공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잡아도 좋죠. 이런 부분을 묘사를 너무 많이 하면 이 그림은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분위기만 조금 살린다는 개념으로 살짝살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밝은 색으로 묘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블랙이나 어두운 색 이런 것들로 많이 하는 게좀 좋죠. 이런 식의 난간이 있어도 뭐 재밌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쪽 지붕도 조금 더 지붕답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면 그림이 죽으니까 대충 약간 느낌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블랙을 살짝 밑으로 풀어주고. 아, 예지심님? 지금 사용하는 종이는 평소에 쓰는 거랑? 네, 평상시에 쓰는 종이에요. 제가 쓰는 종이는
파브리아노 300g 수채화 전용지 그걸 주로 쓰죠. 예전에는 수채화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 종이에 썼는데 일반 종이에는 너무 힘들어요. 보면은 한번 칠하고 두번 칠하고 그럴 때 이 종이가 버티질 못해가지고 수채화 전용지를 쓰는 게 낫죠. 김민진님 처음에 생방송 할 때 봤는데 아, 네 생방송을 자주 해야 되는데 딱 막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주 해야죠. 자주 해야지 좀 익숙해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부분을 할 때 색을 너무 튀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좀 밝은 색을 썼으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를 다른 붓을 이용해서 좀 죽여줘야 돼요. 이렇게 앞에 부분만 살짝 살려주고 그리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 밑부분 살짝만 이렇게 하고 다시 붓으로 조금씩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밑에 구름이 살짝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하고 이제 좀 연결을 해주고 그런 거 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 생각보다 밝게 물감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잡아놓고 다시 붓으로 아랫부분을 풀어주고 위에부분은 거친 면을 그대로 좀 살린다는 개념으로 가시고 밑에는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자연스럽게 약간 구름 뭐 이런 느낌 나오니까 다시 윗부분 이렇게 거칠게 잡아놓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물 묻혀가지고 아랫부분 풀어주고
그리고 너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구름이 약간 밑으로 가게 만들어줘. 처음에 할 때는 구름 할때 물을 많이 쓰면은 좀 이상하게 되니까 물을 좀 적게 써가지고 좀 거칠게 물감을 되게 쓰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윗부분을 거칠게 잡아놓고 밑에 부분은 밑색하고 좀 섞일 수 있게 풀어줘. 풀어주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 화이트가 따로 놀아가지고 그림이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줘. 흰색 하나만 갖고도 명암을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약간 이런 유형의 그림? 색깔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뭐 기본기를 다지는 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은 주제 전달력이나 그런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좀 좋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물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살려주고. 처음에 마찬가지로 좀 화이트를 조금 진하다 싶을 정도로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물 묻혀서 풀어주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느낌을 조금 더 보강한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묘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주제를 해치니까 분위기만 조금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 앞으로 방송은 자주 할 생각인데, 웬만하면 9시 정도에는 좀 계속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실 분 있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스케치. 소영님 오셨네요. 뭔가요? 스케치를 하는 게 낫냐고요? 그림은 자기 마음에 스케치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스케치를 안 하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밑색을 깔면 스케치가 원래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짜증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밑색을 다 깔고 그 위에 만약에 형태가 좀 어려운 거라면 그 위에다 스케치를 하고 하죠, 보면. 그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굳이 얘기를 하면, 스케치는 어느 정도 밑색을 깔고 그 위에다가 중요한 것만 살짝 하는 게 저는 좀더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일 경우.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스케치 때문에 밑색 까는 게 되게 서걱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너무 제약이 많이 가고, 뭔가 좀 되게 얽매이는 것 같아요,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칠 때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스케치를 꼭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화이트는 항상 쓰고 나서 이렇게 다른 붓이나 이런 것들로 풀어줘야 돼요, 그걸. 안 풀어주면 화이트가 너무 세가지고 따로 놀아요. 이렇게 뭔가 물결을 잡아놨으면은 물결을 일단 처음에 강하게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풀어가지고 살짝 힘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이제 컴퓨터를 좀 바꿀 건데요. 지금 컴퓨터가 사양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컴퓨터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성능이 좀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그걸 동시에 송출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상황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동시에 송출하기에는 제 컴퓨터가 너무 사양이 떨어져가지고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름을 그렸는데 구름이 조금 뭔가 약한 것 같으면은 구름의 어두운 부분을 더 잡아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게중심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그 면적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게 그렇게 밑색을 깔아주시고 네, 물기를 좀뺀 다음에 이런 부분을 약간 외곽 부분을 좀 비벼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림이 아니다 그 소리가 났어. 버렸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는 아직이라기보단 할 생각은 좀 별로 없어요. 보면 아프리카보다는 페이스북이나 만약에 모르겠네요. 카카오 TV?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BJ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조언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굳이 아프리카 TV를 하는 것보단 유튜브나 혹은 뭐 카카오 TV나 그쪽을 주력적으로 하는 게 앞으로는 전망으로 좀 괜찮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그 말을 듣고 참고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생방송을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 친구 말을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힘이 조금 없어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어두운 걸 잡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색을 많이 배제를 하고 하는 거니까 명암이 그만큼 중요해. 어느 부분이 조금 힘을 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되게 밝게 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런 그림은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없지만 그만큼 그거를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은 이렇게 하고 주제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면은 여기다가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도 돼요. 이런 거 하나 살짝 잡아놓고 밑으로는 또 풀어주고 앉아서 보니까 형태가 많이 틀렸네. 그 지붕에 있는 이 기울기하고 맞춰주는 게 좋죠. 이 어두운 면을 조금 이게 조절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런 밝은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맛 자연스럽게 약간 섞이고 그런 게 좀 재밌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형태가 조금 안 이쁘고 하면은 이거를 계속 또 막 바꾸는 거죠. 보면 원래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붓이 아, 다른 SNS 손님? 아 저는 SNS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세 개 하고 있어요. 제일 활성화가 된 건 페이스북이죠. 유튜브는 제가 생방송 이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생방송 위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있죠. 원래 시작이 페이스북이에요, 또.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는 윗부분을 좀 더 잡아야겠네요. 네, 이번 생방은 뭐 올려야겠죠? 보면 화이트 내에서도 조금 더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왠지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네, 트위터는 안 합니다. 트위터는 옛날부터 좀 뭔가 그냥 저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창문 조금 더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쪽 기둥 뭔가 뭐 벽돌 그런 느낌 살짝 표현해줘.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오버해서 편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여기서도 출입문이 있으면은 출입문 옆에 살짝 외곽 부분 두께를 표현해 주시고 이 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충 중요한 부분만 살짝 대표되는 부분만 좀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좀 좋죠. 보면
그리고 이렇게 외곽 부분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강조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좀더 클로즈업해서. 예, 사람의 외곽 부분을 살짝 강조한다는 개념. 그렇게 하고 살짝 이게 풀어줘. 그 외곽 부분을 좀 풀어줘야지 방금 했던 색들하고 이렇게 밑에 있는 어두운 색들하고 연결이 돼요. 한쪽을 잡았으면은 반대쪽은 그렇게 많이 하면은 좀 약간 뭔가 보호막 친 것처럼 보이니까 한쪽을 했으면은 한쪽은 그냥 남겨놓고. 그러니까 뒤쪽에서 오는 빛을 모서리에서 약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요걸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해서 좀더 주제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으면은 이런 걸할수 있죠. 또 살짝 풀어주고. 작업실 앞이라고요? 장미보님? 네, 오세요. 장미부님. 생방송을 하는데 오시네. 오셔도 돼요, 장미부님. 그럼 저기요. 아, 문을 내가 잠궈 놨구나. 잠시만요. 지나가다 맨날 봐요. 네, 안녕하세요. 형 왔어요?
네, 여기는 장미 분님이 오셨네요. 대박 잘 계세요. 네, 지금 앉으세요. 우와, 제 방송에 게스트가 왔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내 어디 가세요? 지금 바로 아파트 여기 바로 앞에 5분 거리에요. 어디 아파트? 여기 밑에 현대 아파트. 아 여기 현대 바로 아파트. 앞이에요. 네 현대 아파트에 사는 장미분이 오셨어요. 등하병 세면에 가요. 아 진짜 한 교회 앞에 내일 있어 가지고 진짜 많이 봤는데 생각했는데 진짜네요. 대박. 헐. 아 저 현대 아파트 옆에 사는데 난. 아 진짜. 거기 빌라야 빌라. 헐. 다른 분들도 대전 오시면 오세요. 이렇게 생방송에 출연도 하시고.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뷰 해달라? 네 인터뷰. 뭐 학생이에요? 네 학생입니다. 중학생이에요? 네 중학생. 네 중학생이 여기 들어왔어요. 어디 또 당황하세요? 아 그러면 여기 6교 지나가면서 자주 봤겠네. 네 맨날 봐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저요? 유튜브를 언니... 원래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요? 네 맨날 봤어요. 네 유튜브를 맨날 보신대요. 공부는 하고 계시는데? 네 저 체육 쪽으로 하고 있어요. 네 체육 쪽으로 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원래 미술을 했는데 너무 애들이 잘해서. 더 잘하면 되죠. 네 하랑님이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려운데요. 대박이다. 완전 예뻐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생방송 할 때 이게 올 생각을 더 하셨지? 저 놀고 있었어요 시내에서. 아, 집에서 놀고 있었대요. 시내에서요. 아 시내에서? 근데 방금 딱 떠가지고 막 하는 게. 네. 다급하게. 앞으로 그럼 뭐 할 거예요 전망을? 체육 쪽 네. 가야겠죠. 체육 뭐 하는데요? 저 넷볼이라고 했는데 원래 태권도로 가려는데 중간에 다리 인대 때문에 끊어져가지고. 넷볼이요? 넷볼이. 넷볼이 뭐예요? 유명하진 않은데. 네. 태권도로 하려는데 인대가 세 개가 다 끊어져서. 인대가 세 개가 끊어졌다고요? 네, 끊어져서 지금 남부전 상태인데. 네. 근데 체육 쪽으로도 못 갈 것 같아요. 인대가 세 개가 끊어질 때가. 혼자서 생쇼하라. 완전 신기해요. 다른 전망은 없어요? 없죠. 그냥 빨리 취직하고 돈 벌고.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전에는 미술학원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했죠. 애들 보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내가 뭘 할 건가. 만약에 체육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체육을 만약에 몸이 아파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빨리 취직하고 돈을 벌면서 막 웹툰이나 그런 거 좋아해서 그림 같은 거 좋아해서 그거 투자금으로 미면서 빨리. 아 이게 내가 옛날 직업 버릇이 나와가지고 계속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어딜 취직을 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할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학생 애들 많이 지도하고 가르칠 때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냥 뭐 취직할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갈 거예요. 뭐 대기업 갈 거예요. 어디를 들어갈 생각만 하거든요. 꿈이 많았어요. 특히 며칠 전날에도 그 모델 네. 연습생이었거든요. 뭐 무슨 연습생? 모델. 모델? 네. 근데 그만뒀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몇 살인데 몇 살? 저 지금 15살입니다. 15살? 중학교. 제 조카가 25이에요. 근데 제일 큰 녀석이 25이고 제일 어린 애는 4살짜리도 있는데 조카 뻘이네요. 조카 뻘이네요. 삼촌 뻘이네요. 네, 삼촌 뻘이죠. 그 목소리만 듣고 막 그림 실력 보면 와 진짜 훈남 같았는데 훈남이에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면 이게 제가 좀 다른 아프리카 BJ나 생방송 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 되게 나를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어요. 저는 재밌게 할 자신은 없고 그냥 너무 이제 선생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너무 그냥 설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재밌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진짜예요. 여기가 그림 말고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아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좀 재밌게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꼭 재밌는 것만 보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능 프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다큐멘터리나 EBS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냥 하려고 해요. 보면 진짜 목소리 좋은 것 같아요. 아, 아부, 아부 같은데. 아, 진짜인데. 아, 그래요? 남자가 없애지, 다행이다. 아니, 집에서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네? 집에서? 집에서요? 네. 일단, 오면서 애들한테 말을 했어요. 아, 친구들은 혹시 저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럼 알려줘야죠. 알려줬거든요. 근데 네. 안 쓴대요. 꺼지래요. 아, 꺼지? 네. 대전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괜찮지. 아, 그 사람 말고 저 제 얘기를 홍보를 하셔야 돼요. 네. 애들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아 그리고 이따가 이 방송 끝나고 네. 제가 그 아 저기 원본이 있어요. 제가 여기 수업할 때 6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좀 그림 원본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좋아해요. 그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면 저는 맨날 보니까 뭐 감회가 없는데 설레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깜짝 놀랐네. 생방송 이제 이 문자에 저희 작업실 앞이라고 해가지고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장난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있죠. 장난 안 치니까 다시 돌아가 됐네. 아, 네, 보세요. 있어요? 내일도 있어요? 있어요? 네? 뭐라고요? 내일도 있어요? 내일도 여기 있느냐고요? 네. 저는 자는 시간 빼고 여기 다 있어요. 맨날 올 수 있어요, 그냥. 네. 아, 어떡해. 네, 나오니 작게나마 전시회 같은 거? 네, 전시회는 하고 싶긴 하죠. 전시회를 할 생각은 있는데, 아직은 그림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렇게 만족을 못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봐도 조금 더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그림?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면은 뭐 그때는 뭐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예쁜데. 저희 언니도 이거 알거든요. 아, 언니는 몇 살인데요? 언니 고1이요. 아, 고1? 네. 언니가 맨날 존재를 해요, 이거. 사진으로. 진짜로. 학교는 어디 다녀? 저 호수돈이요. 아, 호수돈? 네. 100년 됐죠, 학교. 대전에 호수돈 여고, 여중 여고가 있는데, 100년이 됐어요, 그 학교. 114년인가 5년. 네. 거기 졸업생들 오시면 막 할머니도 오시고, 아, 되게 좀 유명한 데죠, 대전에선. 대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다음 주에 운동회를 합니다. 다음 주에 운동회 한다고요? 호수돈? 제가 호수돈 여고 거기 앞에서 노트를 많이 뿌렸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받죠, 애들이? 네. 잘 안 받죠. 되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거 받으면 그 이득이잖아요. 공짜로 그 그림도 있고. 그냥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노트 뿌리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만둬서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했을 때 막 그런 거 안 받고 막 팔짱 끼고 가고 뭐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 뭐 호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노트 하나 주는 건데 그걸 왜 안 받고 그냥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랬어요 옛날에. 전 잘 받아요. 아 그래. 아 그림 보는 건 좋아해요? 네, 좋아. 전시회 가야 돼요. 그림 보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언니랑 이렇게 둘이에요? 네. 형제 관계가? 오빠도 있습니다. 아, 오빠? 오빠는 뭐예요? 군대 갔어요? 아니요. 대학교. 대학교? 네. 딱 좋네. 삼남매.
제가 늦둥이죠. 아, 늦둥이요? 저도 늦둥이에요. 몇 살 차이나요? 제일 큰 남이요. 저는 이제 사남매인데 저희 큰, 아, 사남, 큰 누나가 몇 살이야? 47. 그 작은 누나가 46. 그리고 이제 형이 나하고 5살 차이 나니까 43이네. 저는 아직 그래도 30대예요. 30대인데 이렇게 그래 잘 계시네요. 그럼 잘 그린다고요? 잘 그래요. 진짜 잘 그래요. 자신감 가지고 진짜 잘 그래요. 아, 감사해요. 인정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친구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많이 하나요? 많이 보나요? 네, 많이 보죠. 근데 아이돌만 보고 자꾸 그러죠. 저는 유튜브를 좀 많이 안 볼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거의 아프리카 TV 세진 유튜브 다 가봤죠. 네. 아프리카는 뭔가 구설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작업실도 예쁜 것 같아요. 작업실? 자고요? 네. 근데 건물이 너무 낡은 거라서 눈에 띄지 않는데 여기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완전 예쁘다. 여기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어요. 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첫날에 여기 문 열려있었잖아요. 네. 딱 지나갔는데 혹시 만나면서 막 계속 기웃거리고 와. 그때 여기 앉아 있으셨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그치, 저기 가끔씩 도영한 사람 맞잖아요, 그림. 네. 그래가지고 혹시 도영이 가면서 막 그래서 혹시 만나가지고 댓글 달았는데 진짜 싫더라고 하면서 막 그래서 찾아가시려고 해서 행운인 것 같아요. 제 그림은 뭘로 보신 거예요? 맨 처음에 유튜브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아 유튜브?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네 사람들이. 솔직히 제일 남는 게 고양이 이름이잖아요. 답변 잠깐만요. 답변은 대신 답변 중에 직업은 직업대로 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그림인데 제 꿈은 네 핑크 학원님 하셔야죠. 직업은 직업대로 가고. 그림은 그림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본인이 즐거우면 되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네. 그림은 평상시에 취미로 막 하고 그래요? 아, 평상시에 그린다고요? 네. 뭐 그래요? 저 그냥 사람 그리는데 사람이요? 네. 네. 요즘 늘 실력이 태어났어요. 실력이 태어났다고요? 여기 유튜브에 보면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좋아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외국 작가들 되게 많아요. 저 수채화는 잘 못하는데 네. 이런 거 저 꼭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활절 앱이 있어가지고 계란 같은 거 하고 있고. 아 이게 뭐예요? 계란이요. 아 계란? 계란. 여기 계란에다 여기 그린 거예요. 보면은 보이시나? 이 뭘로 포스터 볼까? 아니 그냥 물감이요. 네. 재밌네. 없어요. 재밌네. 이렇게 그리면 돼요. 네. 또 안무기 유광바이시하고. 네. 달걀에다 그림을 그리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림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에다가 흥미를 느끼고 뭐 그러면 되는 거야.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말만 하고 너무 이렇게 선생님 투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게 선생님을 한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 대화처럼 안 하고 좀 가르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뭔가 선배 만나는 느낌인 것 같아. 인생 선배.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꼭 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좀 고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여갑다.
최근에 그린 게 있고. 뭐야, 뭐 그리셨네요? 전체를 그리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그렸네? 못 그리죠? 눈은 왜 하나 하트를 꽂아놓은 거야? 이런 유형의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예, 약간 잔인한 약간 그런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특히 여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리는 게 많은데 제가 이걸 보고 따라했어요. 그 비슷하게 좀 누구야? 이런 걸 보고 좀 그림. 네, 아니 그런 스타일이 원래 되게 많아요. 보면 뭔가 남이 하면 예쁜데 제가 막상 그려보면 막 이상할 것 같아. 아니요, 본인이 좋아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뭐 재밌고 본인이 뭐 즐거우면 되는 거죠. 아직 제 세계관을 못 찾겠어요. 세계관은 저도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도 막 멋있게 얘기해서 막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뻥이에요. 다 비슷해요. 그냥 조금 더 그림을 오래 그렸고 경력 있고 대응을 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림들이 다 모한적이고 이뻐요. 선생님 이래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막 그게 뭔가 이쁘고 모한적이고 막 계속 보고 싶은 거. 계속 보세요. 막 찾아봐요. 네. 호스턴 요즘. 자, 그림은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충 이 정도 하고 이 그림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다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방송은 앞으로 한 9시? 나 8시 그때쯤에 계속 할 거니까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거죠?